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59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700선 깼습니다. 696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다시 118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전날에 이 정부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조금씩 쏟아지면서 달러를 고점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통화 절하 국가의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현재 외신들의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0.5% 다시 빠집니다. 10포인트 빠지면서 이제 2050선마저 이탈을 하고요. 2049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는 이 하락폭을 좀 키웠지만은 마감 때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44,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43,000원에서 44,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이 화웨이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66,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빠집니다. 2% 가까운 하락세, 현대차는 약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8만 500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 넘게 빠지고요. 32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신한지주 1% 가깝게 빠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집니다. 현대모비스 여전히 9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포스코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도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어제 이어서 낙폭 키워갑니다. 22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3위까지는 좀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11위권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위권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분식회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4%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9만 5,500원 선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면 30만 원 선도 깨지는 것이고요. 이 KB금융 2% 넘게 빠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빠집니다. 삼성물산 1% 넘게 빠지면서 93,500원 선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700선 깼는데 오늘 680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690선까지 깨는 셈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CJENM 3% 넘는 낙폭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17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오늘 빠집니다. 4% 넘게 빠집니다. 어제도 5% 넘게 빠졌습니다. 기관들이 대량 매도했고 어제 외국인들도 함께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20만 원 선 깨지고 19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케미칼 1%대 하락세 5만 1,6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HLB가 6위권, 메디톡스 7위권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디톡스 오늘 4%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43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 거의 52주 신저가에 좀 근접하는 셈인데 오늘 4%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빠집니다. 어제 3% 넘게 빠졌었죠.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이제 7만 원 선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만 9,1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4% 넘게 빠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낙폭이 큽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도 시장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까? 뭐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 가운데 수급이 이틀 정도 기간을 이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국 항공우주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최근에 뭐 그 항공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다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전무했던 고마진의 완제기 T50 수출분이 인도가 2분기에는 4대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사업의 인도 물량이 1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일부 충당금의 환입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1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는 실적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수준은 약 531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분기 G280 주익 관련 MOU를 체결했고요. 그 규모가 5.3억 불 정도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국내 TA50 전술 입문기 등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해외 수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2조 6천억 정도의 수주 달성은 충분히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 등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1,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까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7일에 주셨던 필록스 1.2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7일에 주셨던 광명전기 5.3%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5월 10일에 주셨던 휴캠스가 1.4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윈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드림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6%가 넘었습니다. 6위에는 신이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주 만에 18%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에 올라온 신이섭 소장의 백산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네트웍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3%에 가깝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 함정민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3일 그러니까 어제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25% 이상입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6%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46%가 넘었고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5월 17일에 필록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록스는 제가 추천할 때는 이 회사는 원래 그 조명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조명업체도 일단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이쪽에도 이제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계기는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어떤 조명 안정적 기반 성장에 지금 바이오 쪽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제가 기대를 하고 추천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바이오 업종 자체가 계속 일단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바이오 어떤 거 계속 진흥을 위한 그런 뭐 워크숍도 하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함에 불구하고 네. 실제로 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계속 어떤 뭐 수사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셀티오론에 대한 어떤 블락딜 이런 것 그 전체적인 어떤 사건이라 할까요? 그런 이벤트 때문에 이제 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바닥에서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한 반 50%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약 2주 동안에 주가가 6,000원대에서 계속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현재는 6,000원대에서 머물고 있고 계속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아마 바이오 업종도 조만간에 뭐 뭔가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인데 뭐 결국에는 그동안에 뭐 모든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바이오 종목들은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정받는 이런 횡보 금융이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종목들도 언젠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중에서도 이 종목이 필룩스가 저는 아마 1번에 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바이오 백신 GCC의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어떤 그 대학교하고도 공동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수도 영입함으로써 계속 이쪽에 이제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 백신은 미국 FDA에서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금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임상이 조금만 성공만 하더라도 상용화는 쉽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이제 GCC 관련해서 CART 세포 치료제 아마 동사의 관계사인 리무나투스 파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세포 치료제는 스캇 월드만 교수팀의 대장암 이 전이암의 어떤 독점적인 종암 지표 인자인 GCC를 이용한 제3세대 CRT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뭐 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 종목 역시 기존에 안정적인 어떤 조명 관련 그런 사업에 이런 바이오가 덧붙여짐으로써 언젠가는 좀 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아마 조만간에 약간 네. 급등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광명전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3%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관들이 13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송전 관련주랑 이제 SOC 사업 관련주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낙폭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오히려 그렇게 이제 개인들이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주가가 빠질 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도 기관의 보유 물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낙폭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2,330원에서 이제 상단 2,520원 그 사이에서 안정적인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시에는 목표했던 2,600원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60선 깨고 2059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700선마저 이제 이탈을 하면서 69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좀 자세히 보면 흐름을 달리합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8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만 외국인들이 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함께 1%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도 하락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S&P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상무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램시마 SC에 대한 53조 임상을 발표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178,5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 1% 넘는 하락세, 신한지도는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SK텔레콤이 9위권까지 밀렸고요. SK텔레콤이 0.8%의 하락세, 2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도 빠집니다. 1% 이상 빠지면서 23만 원 선 이제 이탈하고 2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파락 출발합니다. 예, 코스피는 0.38% 하락하면서 2051선에서, 코스닥은 0.24% 약보합권 6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헬릭스미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 E&M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내립니다. 18만 4,900원에 거래되고요. 신라젠도 약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어제 5% 넘는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0.7% 상승하면서 2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포스코케미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네요. 5만 2천 원대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 6위권 현재 0.27%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오늘도 빠집니다. 대웅제약과 미국에서 소송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2%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이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11%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오늘 19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0.28% 하락하면서 이제 7만 2천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휴젤이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 제약이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휴젤은요 0.57% 상승하면서 38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문인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석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기업 집단, 포스코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총 46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화물을 담당한 회사로서 전체 내화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는 12개월 선행포는 19.15, PBR은 4, 다소 높은 모습이지만 일단 부채 비율은 25%, 유보율은 2438%로서 일단 재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2018년에 실적은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1조 3,836억,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603억으로서 약 2%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은 약 13.4% 증가한 1조 5,687억, 영업이익은 약 14% 증가한 1,22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전기차량 양극재 수주가 가능한 회사로서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을 계속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려면 자금은 필요한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러한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업체력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리튬이 필요한데 포스코가 이제 리튬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원료를 납품받을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에 진입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업체로부터 제품에 일단은 수주를 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동사가 장기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장기간 어떤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 조건을 구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증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부채 비율이 25%가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설비 투자가 약 6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마 4천억에서 5천억은 아마 외부에서 차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천억 정도는 배터리의 사업에서 충분히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설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리튬이 구매할 수 있다는데 포스코 자체가 2021년까지 약 연 6.5만 톤의 리튬 생산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일단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적인 2차 소재,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2023년까지는 연평균 약 19%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요 제품 이제 침상 코크스인데 아마 이거는 중국 영향으로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이 전기로에 이러한 전기봉이 들어가, 전국봉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로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러한 어떤 전공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장이 느린 철강, 화학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이제 인조 흑연의 아마 또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인조 흑연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요인을 인해 가지고 당분간 침상 코크스는 기대감은 우리가 낮춰야 되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승자는 뭐냐 천연 흑연 응극제와 그다음에 전기차 양극재로서 양극재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우리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내 유수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수주 계약을 통해서 현재 NCM 620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 중에 있고 2020년부터는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ESS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이 회사는 국내 유일무이한 음양극 소재 기술과 그룹사의 어떤 수직 계열화 및 대기업의 자본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해서 21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은 승인을 득했고 실제로 29일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은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투자 환경과 주주금 확보로 또한 코스피 200 편입 예상이 됨으로써 대외 신도 재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회사 보면 어떤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 보시면 여기는 일목균형표인데 사실 보면 현재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하려면 지금 전환선이 좀 올라야 되는데 전환선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선행스텝 1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약 5만 한 4천 원대 되거든요. 5만 4천 3.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만 2천 원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조만간에 상승 트렌드를 타고서 만약에 선행스텝 1 이쪽 5만 4천 원을 돌파하면은 사실 6만 원대까지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포스코 케미칼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만 3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와이솔이 되겠습니다. 뭐 와이솔 최근에 이제 뭐 뜨는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SAW 필터, 그 다음에 디플렉서, 블루투스 모듈 등
솔루션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8년 6월 설립된 회사가 됩니다.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이제 무선 주파수죠. 그러한 솔루션 제품을 국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무 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는 8.4, PBR은 1.53, 부채비율은 43%, 유보율은 2100%로서 일단 양호한, 매우 우수한 재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4,336억, 영업이익은 약 2% 증가한 536억을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투자 포인트는 5G 수혜지가 되겠습니다. 5G 단면기 관련 통합 솔루션을 제공 중인 펄컴의 수혜가 확실하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에도 모뎀 측과 관련된 RF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일단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RF 관련해서 기존 글로벌 강자들이 5G에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어 필터 공기 가능한 와이설트 그러한 대열에 같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어 필터 전문 업체로서 이동통신 발전과 함께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소어 필터는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통신 관련 주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주파수는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주파수는 차단하는 그런 RF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방식이 3G, 4G, 5G로 계속 진화되면서 소어 필터의 개수 및 요구사항이 상향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5G 표준화 및 본격 상용화가 되면 와이솔에게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5G가 도입이 되면서 물량과 가격 모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3% 증가한 4,348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한 8% 증가한 578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매출액 정체는 이러한 어떤 그 적자 사업부의 이제 매각에 따라서 매출액은 이제 정체가 되겠지만 오히려 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말기, 5G 단말기 출시로 대당 탑재되는 소어 필터 수량과 가격이 모두 수혜를 일단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G를 대응 위해서 TC 소어와 소어 필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와이솔은 일단은 TC 소어를 공급 중이고 그 다음에 소어 필터에 대해서도 고객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TC 소어는 기존 필터 대비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물량과 가격 모두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5G 단말기가 올해는 약 500만 대 미만으로 예상하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2천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와이솔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적자 사업부를 올 3월 11일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죠. 약 매각 대금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소 필터 등 연구 개발에 일단은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피에저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런 신규 아이템인데 이거는 어떤 리시버가 필요 없이 바로 화면에서 화면 전면을 스피커의 진동판으로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시버의 어떤 거 꼽는 그런 구멍이 필요가 없어서 최고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모두 OLED 패널을 스피커로 활용하는 기술을 소개한 바 있어서 아마 향후 다양한 고객사에게 탑재될 경우에 와이솔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19,3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6,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다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매물대를 거의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들을 뚫으면은 아마 전고점 이상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5G는 처음에는 기지국,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이솔이 아마 2분기에는 분명히 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적이 분명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테크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 및 주변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들을 검사 장비에 이송함으로써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제품과 불량품을 불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매출처를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한 2013년에 디스플레이 강평가 시스템 장비 업체는 ENC 테크놀로지를 인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장비 등에도 진출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재무지표를 보시면 12개월 선행포는 9.36, PBR은 1.44, 부채 비율은 119%, 유보율은 1600%로서 재무 지표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실적이 부진했는데 매출액은 1937억,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0% 감소한 251억인데 올해는 그거보다 좋은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200억, 영업이익은 약 20% 정도 증가한 29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비메모리 매출을 본격화가 될 예정이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우리 부품 업체들도 동반적으로 일단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이 회사는 4, 5년 동안 준비해온 비메모리 핸들러 사업이 올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연결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는 OLED 검사 장비 수주가 제기되면서 2분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런 환율 여건도 이 회사는 어떤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매출액이 지난해 68억으로서 전체 매출액에 차지한 비중이 미미했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어떤 대형 신규 고객사의 납품이 시작됨에 따라서 올해 매출은 약 2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관련해서 글로벌 또 차량용 반도체에서 지금 뭐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용 반도체에도 진출함으로써 매출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실적이 점프되고 있는데 ENC 테크놀로지가 2018년 34억 적자인데 올해는 흑자 63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됨으로써 아마 이러한 자회사 실적이 점프됨으로써 모회사인 테크형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보면 이제 우리 이런 검사 장비가 이제 신뢰성 문제죠. 뭐 사람의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기계로 하냐인데 어차피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나 이런 뭐 로봇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테크잉의 어떤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러한 내년에는 이제 최대 실적의 갱신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출액이 올해 35% 증가한 2,961억, 영업이익도 무려 77% 증가한 525억이 이상이 됩니다. 전방산업 및 차량용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업체인 북미, 애플사 대상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공급이 시작되고요. 3분기부터는 뭡니까? 자동차 글로벌 업체에 일단은 영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신규 기술에 투자가
시작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반기부터 갈수록 신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 실적 우편 강화에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사실 보면은 이 회사는 최근에 보면은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구름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12,500원대에서 지지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탈출하면서 여기 선행 스팬 2 약 13,200원 정도를 통과를 하면은 매물대가 한 14,000원까지 없는데 그 구간을 통과하면은 아마 전고점 1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와이솔 그리고 테크윈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TPC 글로벌입니다. 이제 TPC 글로벌은 이제 자동차 부품용 이제 인발 광간의 이제 제조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1998년 12월에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크로 치형의 이제 감속기, 이제 로봇용 감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이제 개발하였으며 이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여서 양산 제작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TPC 글로벌은 이 자회사 혜성 Q3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혜성 Q3의 이제 로봇 핵심 부품인 이 RV 감속기 생산으로 이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발표 관련 수혜주로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혜성 Q3는 이제 뭐 승강기, 이제 뭐 기어드 모터 그리고 이제 뭐 로봇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를 개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승강기용 감속기 시장 점유율을 이제 6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이제 2005년에는 이제 RV 감속기를 처음으로 국산화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V 감속기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처럼 이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주조랑 뭐 금형 그리고 이제 소성 가공 뭐 용접 뭐 표면 처리 이제 열 처리 등 같이 이제 뭐 이러한 뿌리 산업과 뭐 섬유 식음료 등 이제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이러한 로봇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제조 로봇 7,560대를 이제 선도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 육성 관련 수혜주는 이제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슈가 됐을 때 TPC 글로벌의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46%, 이제 자사주도 약 2%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유통 주식수는 대략 51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구간 박스권 내에서 현재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랑 외인의 보유 물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수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기관의 보유 물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 역시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400원 전후, 손절가 2,6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는 이 삼표 그룹 계열사로 시멘트 및 2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최악의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으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선박 구매를 통한 이제 뭐 물류비 안정화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 등의 요인으로 이익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국내 해운사인 이 명성 기공과의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쟁 문제로 선박 그 문제에 있어서 선박 운반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년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45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세척의 신규 전용선을 이제 구입하고 이제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선박 운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지난해 경영 부진에 이제 빌미가 됐던
물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것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로 뭐 합성 수지 등 대체 연료 비중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비용 감소 효과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업종으로 시멘트 관련주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전될 시에 대북 관련 수혜주로 편입되는 것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65% 정도,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3,700만 주 정도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이제 흑자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 순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물류 문제에 대한 해소와 이제 이러한 에너지 비용 감소로 인한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 이 기관과 외인이 보유 물량을 그래도 아직까지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가는 4,000원 전후, 손절가는 이제 3,06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큐브입니다. 이제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그 폴 더블폰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 폴 더블폰이 이제 뭐 스크린의 깜빡거림이나 뭐 이제 스크린 꺼짐, 그리고 뭐 스크린 줄 생성 등 화면 결함 논란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제 출시일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제 공식 출시 전에 테스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런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결함은 어느 정도 이제 보강이 된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리뷰어들이 뭐 제품의 이제 부품에 해당하는 이제 화면 보호 필름을 고의적으로 뜯어내면서 이제 결함 논란이 이제 발생했었던 것인데 이 삼성전자는 이 사용자가 갤럭시 폴드의 이 보호 필름 크기를 더 키워서 뜯어낼 수 없도록 화면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향후 이제 뭐 폴 더블폰이 출시될 경우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의 관리와 뭐 사용 방법에 대한 공지도 한층 더 강화해서 이제 전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뭐 접었을 경우에 이제 이 플랫서블 디스플레이와 이 뒤쪽 힌지 사이 공차로 이제 발생하는 뭐 이제 미세한 틈 사이에 이제 뭐 먼지나 이물질이 뭐 낄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또 이제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필름 한 장을 더 넣는 작업 공정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폴 더블 등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가운데 이 은나노 와이어가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로 꼽히고 있는데 이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뭐 터치 스크린, 그리고 이제 OLED, 그리고 태양 전지, 그리고 이제 투명 전극 필름 제조에 필요한 은나노 와이어와 이 다운 스트림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폴 더블 패널 수요가 이제 2020년에는 이제 500만 대로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관련 수혜주인 원익 큐브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대략 2,300만 주 이상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32% 정도 됩니다. 재무 상태는 이제 흑자였다가 이제 2018년도에 적자 전환되었지만 뭐 2년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 폴 더블 폰의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폴 더블 폰에 관련된 이제 그 결함 논란으로 있었던 악재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이제 완벽하게 보강이 되고 이제 뭐 폴 더블 폰에 대한 공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이 폴 더블 폰에 관련 중인 원익 큐브의 이제 주가 상승 혹은 이제 빠졌던 주가만큼 이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이제 2,700원 전후, 손절가 2,02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지는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근당 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종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근당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거는 자회사는 종근당 건강이 있습니다. 종근당 건강에서는 아시다시피 홍삼이라든가 유산근 그리고 이제 오메가3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쪽에다가 또 홍보 전략이 주였는지 뭐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계속 그 종근당 건강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증가함으로써 일단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뭡니까 그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데 연기금은 무려 지금 영업 거래일수 약 8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5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었던 기관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일반 상승하게 되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어떤 그 외국인이나 어떤 연기금들이 매도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이번 주에 추천해 주신 베뉴지가 벌써 수익률이 12%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뉴지는 전신 그랜드 백화점이죠. 제가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려고 합니다. 베뉴지 새로운 이름이 세련된 것처럼 주가도 점점 세련돼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전신 그랜드 백화점 베뉴지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마 이번 연도와 가장 인상 깊은 그 주가의 한 대목이 될 거라고 지금 확률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더 얘기할 줄 알고 길게 얘기하니까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오늘 짧게 했습니다. 네, 오늘 예, 새로운 종목은 삼보판지입니다. 베뉴지는 워낙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삼보판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삼보판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뭐 제가 집배원 얘기도 드렸고 택배기사님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택배기사님이 여름에 뭐 힘들게 일하시고 뭐 하실 때 뭐 그 마음 인심 좋으신 분들이 커피 뭐 하나라도 드리거나 물 한 잔씩 이제 드리시면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건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택배 기사님들이나 그 집배원 아저씨한테 아 아주머니도 계시겠죠. 어쨌든 그분들한테 약간 이 제지주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권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주식을 만약에 할 수도 있고요,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배원분들이라던가 택배기사님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제지주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님과 집배원분들이 힘든 이유는 택배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바일 그 쇼핑이 확대되면서 택배 박스가 엄청나게 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이를 늘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파이가 늘어나는데 원가도 절약되냐? 원가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두 명 택배기사님과 집배원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폐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때 어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2,000원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폐지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제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서 드라마틱한 원가율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값싼 폐지로 아주 싸게 재질을 제작을 해서 택배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택배 박스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서 공장을 돌려도 이제 뭐 한없이 돌려야 된다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지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외주고 뭐 저평가주고 뭐 사람들이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약간 거래량도 없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굉장히 많이 변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장 업종으로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삼보 판지 같은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제지업종도 다 좋습니다. 근데 테림 포장 등 M&A 이슈가 부각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삼보 판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의 하락세 204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50선에서 출발했다가 58선까지 바짝 올랐다가요.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폭 키워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삽니다. 7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8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오늘은 정반대 흐름 보입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답답합니다. 삼성전자 4거래일 사이에 외국인들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예, 43,200원 선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폭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약보합권에서 현재 머물고 있고요. 67,800원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빠지고 현대차는 0.78% 하락하면서 1,000원 빠진 가격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는 2% 가까운 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이 보합 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18만 원 선 지켜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신한지주, 최근에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6천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4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도 빠집니다. 이 뚜렷한 모멘텀 없이 최근 계속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빠지면서 3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코 1% 넘게 빠지고요. 이제 좀 순위의 변동이 있죠. LG생활건강이 11위권에서 10위권까지 올라오고 포스코는 10위권에서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포스코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벌써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689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700선 깨졌는데 이제 690선마저 깨졌습니다. 분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보면요. 장중한 때는 697선까지 올라가면서 700선까지 올라가는 듯 했으나 약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현재 이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이 하락폭 이끌고 있고요. 개인이 1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가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5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이남이 1%대 하락세, 신라젠도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어제 헬릭스미스가 5%대 급락세 나온 만큼 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3% 가깝게 이 회복을 합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동맥질환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0만 9,500원에 흘러갑니다. 포스코 케미컬 하락폭 키워가고 있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2천원대 이탈을 했고 5만 1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1% 넘게, 메디톡스도 2% 가깝게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펄어비스가 오늘 좀 하락폭이 큽니다.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5월 한 달 사이에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하락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10거래 연속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5만 원 선 이탈했고요. 4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 달러 환율 현재 1188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10일에 추천해 주신 액트로가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3%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어제는 그 호재성 재료가 하나 발표를 했죠. 무상증자 1대1, 그러니까 100% 무상증자를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무상증자 한다는 발표가 한 단계 그 상승을 이끄는 데 하나의 더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액트로 같은 자본금이 현재 25억밖에 안 되니까 무상증자 한 달에도 50억, 그 여전히 이제 적은 흐름이고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유동 물량을 더 이제 공급을 해서 주가의 탄력성을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어떤 회사 측의 의도와 지금 현재 장세, 실적 이런 모든 것이 잘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흐름 자체가 뭐 지금 전체 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가는 것은 또 상승 흐름을 꾸준히 타고 있으니까 21,000원의 어떤 목표가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권리락을 받고도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같이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판단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기원이라는 명성에 맞게 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진짜 어렵죠. 근데 항상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지금 장을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락하는 것은 무조건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가는 종목은 역시 하락했던 종목보다도 가던 게 더 잘 간다라는 그런 판단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는 종목은 이렇게 하락할 때 사두면은 장세에 어떤 앞으로의 그 호재성 재료가 계속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분명히 가는 말에 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더 맞는 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오늘 월덱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한 몇 년간 처음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새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 회사가 안 좋은데, 이 회사는 실리콘 부품이라든가 쿼츠, 뭐 세라믹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작년에도 성장했지만 올해도 역시 그 성장 기조를 하는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서 새롭게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흐름 자체가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저점을 잘 잡으면은 한번 상승의 흐름에서 또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뭐 정부가 비메모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그런 비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확대되는 것 또한 하나의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보면 57억에 75% 증가, 매출도 한 18% 증가되면은 다른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업체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가격 자체가 뭐 자본금 82억에 6,700원이니까 그렇게 뭐 시가총액 대비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하는 시점에 저항선이 한 6,500원이니까 6,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그런 가격 전략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더 좋은 비주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좋은 비주얼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면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업체들, 그리고 실적이 이미 좋아진 업체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흐름들로 조금은 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시장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존비 지원의 수익성이 아직도 계속 나빠지진 않고 있고, 2분기의 실적들도 분명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들고 가셔도 되지만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다음 시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밑에서 사신 분들이 조금은 물량을 줄이시더라도 조금은 더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구간들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단기적으로는 아마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전일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시아 쪽을 다 내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증시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욱 중국에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세에 거세지면서 중국도 내리고 미국도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각국의 더 많은 기업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카드를 썼고 중국 쪽에서는 희토류 카드를 꺼냈으나 미국도 이제 희토류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로 이제 견제를 더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 캠프까지 이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활용의 가치가 없다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쪽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죠. 1,19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향후 이제 수출 기업들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 수행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대신에 이제 특별한 주도주라든지 경기 상황 불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늘 낙폭과대로서 대형주들 건드리거나 뭐 경기 민감주들 건드리는 건 좋지만 추가적인 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법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나 그다음에 화이 제재 등으로 인해서 서로 양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지만 미국의 제조업 PMI가 5월치가 2009년 9월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경제 지표 부진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통화 정책이나 다른 경제 정책들이 조금은 우호적인 상태로 또 발언이 될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고 다음 달 열릴 이제 G20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만 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회복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과는 이미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경기 상황이며 상승과 호재에 약한 시장 그리고 하락과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한 하락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분간은 실적 우량주에서 아니면 테마주들을 짧게 매매하시는 고 전략이 좋고 어쨌든 오늘 단기적으로 매수는 중국 시장 증시 시작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지금 고점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MCNEX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도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이유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트렌드인 듀얼이나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들이 완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센세인식 모듈이나 지문인식 모듈 이런 것까지 이제 시장 변화에 나가고 있는 MCNEX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MCNEX를 좋게 보는 부분이 중국의 경기 불안이나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화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 쪽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 MCNEX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공장을 탈중국화를 삼성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서 동남아 공장이나 베트남 공장에 이제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3공장이나 2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급형 스마트폰에서도 이 듀얼이나 쿼드러플 카메라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라서 최근 뭐 파트론 그리고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CNEX는 2018년에 멀티카메라 확산과 함께 실적을 본격적으로 회복을 했고 작년 4분기나 올해 이제 더욱더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2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15에서 20%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력 생산 기지인 베트남 법인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회사 보유 자금으로 투자가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업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5G가 연결이 되면서 자율주행차라는 이런 신사업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ADAS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MCNEX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을 통틀어서는 어려운 환경들이 이제 많이 지났지만
투자를 받은 부분들이 재무구조 개선이나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상반기 매출로 충분히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배당락을 한 이후에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 시장 속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적 상승세를 좀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초반부에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권은 22,000원에서 21,000원 그리고 매도가는 손절가는 20,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